한 공간. 거실은 카페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주방은 흔치 않은 원목 싱크대까지. 대체 이 행복 솟는집의 안주인은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되세요? 야, 이거 뭐, 이 집이 다들 무슨 대학생 부부가 사는 것 같아요. 알콩달콩 세 가족의 산골 보금자리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바위산을 등에 업고 경치 좋은 곳에 부부가 이 집을 안친 건 사실 1년 조금 더 됐을 뿐이라는군요. 그 전세가 저희가 서울에서 8천에 살고 있었어요. 8천에 전세면은 서울에서는 정말 희귀한 땅이 그 집이거든요.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전세인데 전세 8천 빼고 그동안 이제 모았던 거랑 와이프 작게 사업하던 거랑 정리를 해서 총 1억 8천 정도 가지고 저희가 내려왔거든요. 땅을 6천 정도에 사고 집을 짓는데 1억 2천 정도 딱 들었거든요. 건물 평수는 40평이고요. 땅은 지금 570평 정도 돼요. 도심을 과감히 벗어나 전세금 대신 내 집을 쌓았다는 34세 가장.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집을 손수 짓고 안에 가구 하나까지 남편의 손이 안 닿은 게 없다는데요. 특히 이 주방의 의뢰인은 바로 아내. 싱크대랑 조리대는 특별히 또 제가 좀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달라고 해서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싱크대 높이도 제 키에 맞춰서 직접 해줘.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네요. 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주방. 남편은 아내에게 행복을 지어줬네요. 진짜 깔끔하고요. 맞춤형이에요. 그런데 집안 곳곳 남편의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제가 뭐 블로그나 그런 거 보면서 흉내를 내봤죠. 흉내를 내다 보니까 장비들을 몇 개 사게 되고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직접 제가 만들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은 정말 어설퍼요. 뭐 들키고 싶진 않지만 이런 게 이제 어설픈 지금 구멍이 세 개가 뚫려 있는데요. 원래 여기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쪽으로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흔적이 남았죠. 여기만 그렇고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사람들은 멀쩡합니다. 아, 저 정도면 나요. 점점 발전하는 거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뚫고 조이고 그리고 깎고. 재밌으시겠어요. 눈빛으로는 집 몇 채도 더 짓겠는데. 대충. 사실 뭘 해도 결과는 예측 불가. 아유 정말 뭐예요? 집이에요. 어설픈 솜씨가 곧 매력이라는 이 집. 그래도 집안의 원목 테이블부터 각종 가구 또 액자 하나까지 일일이 남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인데요. 아내 눈엔 어설프지만 제 눈에는 완벽해요. 원래 직업이 목수인 건 아니세요? 원래 그럼 직업은 뭐셨어요? 원래는 사진 기자로 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죠. 한때 카메라를 들던 손으로 이제 카메라 대신 망치를 든 남자. 가족을 위한 아빠의 마음이었답니다. 내 아내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 집안 곳곳에 가구를 손수 만든 원목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자, 어디 한번 구경해볼까요? 이 자그마한 스탠드 갓은 물론이고 원목으로 맞춤 제작된 컴퓨터 책상 겸 수납장, 그리고 로봇 모양으로 꾸며진 거실 장까지 모두 아빠 작품인데요. 되게 발랄해요. 가위 위주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설계되고 이제 맞춰지다 보니까 집안 가구도 이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가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사실 부부가 도심 생활을 정리하고 이 산골로 찾아온 것부터
딸 서정이를 위해서였다고.